안녕하세요. 요리나무 채널입니다. 새끼라, 스트리트 밥 모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이 다이나겔 바이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할리라고 하면은 커다란 그런 바이크들 있잖아요. 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뭐 투어링이나 여기 있는 이런 스포스터 계열의 바이크하고는 또 다른 장르의 바이크입니다. 지금은 뭐 역사 속으로 뭐 사라졌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바이크예요. 원래는 스포스터, 뭐 다이나, 투어링, 헤리티지 뭐 이런 모델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이나 계열, 요게 없어지고 다이나 그 장르 그런 카테고리가 없어져서 각각에 이제 뭐 흩어져서 다른 쪽에 흡수되는 그런 형태로 보여서 카테고리를 조금 더 단순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. 중고장터에서나 볼 수 있지 이제는 뭐 신차로 다이나 계열을 바이크를 살 수는 없어요. 가방이 되어 있는데 조금 높은 일자 핸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앞에서 봤을 때도 방패막이 같은 이런 페어링 이런 것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뭐 이거는 뭐 정확한 거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쇼바가 조금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할리 데이비슨에서 추구하는 롱앤로우라는 그런 형태의 스타일을 추구하는 그런 바이크 중에 대표적인 바이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스트리트 밥 모델이고 2013년식이라고 합니다. 뭐 연식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뭐 연식에 따라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12년식 이후에는 스마트키 모델 그리고 14년식부터는 뭐 브렘보 브레이크 뭐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구매를 하신다고 하시면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스트리트 밥 모델을 소개한다기보다는 다이나 계열의 특징 같은 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다이나 계열은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할리에서 뭐 투어링 이런 것처럼 여행을 떠나기 적합한 그런 장르의 바이크는 아닙니다. 이 바이크는 그냥 자기가 입맛에 맞는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 그런 바이크, 즉 자기 마음대로 꾸미거나 튜닝할 수 있는 그런 바이크로 베이스가 잘 되기에 적합한 모델이에요. 뭐 이런 스포스터처럼 이런 파츠들을 바꾼다든지 이런 파츠들을 바꿔서 자기 입맛에 맞는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다이나 계열의 이런 커스터마이징 같은 경우는 그냥 커다란 엔진을 제공하고 유저가 알아서 막 바꾸고 입맛에 맞춰서 개조하고 베이스가 되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바이크들을 보시면은 뭐 각종 부품들 있잖아요. 헤드라이트도 마찬가지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런 헤드라이트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런 나사 하나로 이렇게 풀을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쇼바도 너무 고급형 파츠가 들어가지 않아요. 물론 이 바이크 자체 1500cc 이상의 바이크를 받아줄 수 있는 쇼바가 기본적으로는 들어가지만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풀러서 얼마든지 손쉽게 탈착할 수 있고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그런 바이크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. 핸들바도 마찬가지고 핸들바도 이거 순정은 아닙니다만 핸들바도 이런 식으로 뭐 자기 체형에 맞게 피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할리가 뭐 다 비슷한 방식으로 만들어졌지만 뭐 손쉽게 배선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교체나 정비 그리고 뭐 확장이 좀 수월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. 뭐 리어 쪽으로 가는 배선이나 이런 것들도 보시면 지금 얘는 이런 식으로 바깥으로 빠져 있는데 원래는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아마. 그러니까 배선이나 이런 것들도 제 그 BMW 바이크처럼 이런 커버 안에 배선이 다 매립이 되어 있거든요. 일제 바이크도 마찬가지고 이 할리 데이비슨의 바이크 같은 경우는 배선이 그 리어 휀다 안쪽으로 손만 집어넣으면 배선이 깔려 있습니다. 그래서 배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커다란 엔진 그리고 탄탄한 차대 이것만 보고 이 바이크를 구매한다고 볼 수 있죠. 커스터마이징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고스펙 차량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. 저희가 일반적으로 엔진만 사서 오토바이 만들거나 그럴 순 없잖아요.
근데 이 바이크를 사서 파츠를 바꾸고 이런 뭐 자기만의 스타일대로 꾸며가면서 탈 수 있는 거죠. 지금 이 바이크 같은 경우는 대형 페어링과 이런 핸들바가 장착되어 있는데 클럽 스타일이라는 게 별게 없어요. 할리 데이비슨 바이크를 타는 사람들의 드라마 선즈 오브 아나키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를 보면 그 바이크 깽단이 나옵니다. 바이크 깽단이 클럽의 개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특징 있는 튜닝을 자기 팀원들끼리 똑같이 하고 다닌다고 해서 클럽 스타일이라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이게 클럽 스타일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혼자서만 이렇게 꾸미고 다닌다고 하면 클럽 스타일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. 왜냐면 클럽이 없으니까.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다니는 내 바이크 팀의 그러니까 클럽의 특징은 이런 디자인의 페어링을 하는 것이다. 그래서 다 똑같이 이런 페어링을 하고 다닌다면 그 클럽 스타일이에요. 그 클럽의 스타일입니다. 그리고 핸들바를 이런 약간 높은 일자발을 한다. 우리 클럽에는 다들 이렇게 한다. 라고는 그 클럽의 스타일. 그게 클럽 스타일입니다. 그래서 누군가가 딱 보고서 야, 얘 클럽 스타일로 튜닝했네. 이렇게 말하는 게 되게 웃긴 거죠. 왜냐면 얘는 혼자 다니는데 그냥 이게 이뻐서 그냥 한 건데 클럽 스타일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. 이 다이나 스트릿밥의 특징은 뭐냐면 이 스포크 휠로 되어 있어서 튜브가 들어간다는 거. 그러니까 튜브 바이크의 그 장단점은 알고 계실 거예요. 펑크가 나면 뭐 어쩔 수 없이 뭐 화물차를 불러야 되지만 그 대신 뭐 바깥에서 바깥 튜브가 손상이 약간 되더라도 이너 튜브가 손상되지 않으면 좀 마일리지를 길게 갈 수 있고 잘 펑크가 나지 않는다는 거. 그리고 승차감에도 도움이 되고 오프로드 바이크 같은 거에 많이 적용되는 것처럼 충격 분산, 충격 흡수, 이 휠에 대한 분산도 많이 시켜주기 때문에 확실히 승차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엔진은 어차피 다이나 계열 뭐 이런 게 다 비슷비슷하고 다이나 계열 이상이면 다들 리터급 이상, 점오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출력은 다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해요. 그렇지만 네, 말씀드리는 거는 가끔씩 할리 데이비슨 바이크를 정말 과하다 싶을 정도로 튜닝하신 바이크들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런 걸 보면 대부분 이런 다이나로 튜닝을 많이 해요. 왜냐하면 이 바이크 자체는 그냥 커스텀하라고 만들어준 겁니다. 커스텀하라고. 그래서 다이나 계열에서 슈퍼글라이드 커스텀이라는 바이크도 나오긴 했었어요. 그 바이크는 883처럼 생겼지만 엔진은 굉장히 큰 리터급 이상의 오버리터급의 엔진을 올려주고 얼마든지 자기 입맛에 맞게 튜닝할 수 있게끔 분리가 된 거죠. 그러니까 미국식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동차로 치면 약간 머스탱이나 지프 스타일, 지프, 랭글러 스타일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차 자체는 껍데기가 좀 허접할 수도 있고 하지만 엔진 하나 보고 그 자동차의 특징 하나만 보고 구매해서 휠이라든지 뭐 소위 말해서 튜닝발 잘 받는 그런 차를 머스탱이나 지프가 많이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.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하고 그래서 이 바이크가 다이나 계열의 바이크가 그런 계열의 바이크라는 겁니다. 뭐 스포츠처럼 스포티하게 민첩하게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투어링처럼 편안하게 멀리 이 여행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그냥 자기 입맛에 맞게 꾸며서 개성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기종의 그런 스타일의 바이크라는 것입니다. 뭐 지금은 아쉽게도 단종이 됐지만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고 이런 계열의 바이크 이 다이나 계열에 속했던 바이크들이 다른 카테고리에 속해져 있으니까 입맛대로 꾸미는 걸 좋아하시고 본인 입맛대로 뭐 개성을 표현하고 싶으시다면 그 해당하는 바이크를 찾아서 튜닝을 한다든지 지금은 사라졌지만 이런 스트리트밥 같은 이런 바이크를 구매해서 마음껏 튜닝하고 꾸며서 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사실 뭐 스트리트 글라이드 이런 바이크 투어링 바이크나 아니면 로드 글라이드 이런 거는 튜닝을 한다고 해도 뭐 핸들이나 올리고 머플러 바꾸고 이게 땡이잖아요. 다이나 계열의 바이크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휠부터 시작해서 핸들, 뭐 쇼바 이런 것들 모두 다 맛만 먹으면 자기 혼자서도 얼마든지 튜닝 가능한 튜닝 빨리 잘 받는
그런 바이크라는 겁니다. 다음번에는 또 새로운 바이크 소개해드리도록 하고,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번에 또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체키라.